오늘은 삶의 파도를 넘어가는 마음에 대해서 준비했습니다. 요가에서는 까르마의 특성상 태어날 때 이미 누구나 삶의 숙제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 숙제는 우리에게 삶의 무게로 다가오기 때문에 부정적인 마음을 갖게 해서 삶의 여정이 괴롭고 힘들기만 한 것으로 착각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삶의 끝자락을 생각하면서 명상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자리에 편안하게 엎드립니다. 양손으로 양쪽 팔꿈치를 교차해서 잡고 교차된 팔 위에 이마를 얹습니다. 다리는 골반 폭 정도로 벌려서 발끝이 바깥 방향을 향하게 합니다. 숨을 고요하게 마시면서 배가 나오게 하고 숨을 내쉬면서 배가 들어가게 합니다. 그리고 눈을 가만히 감고 스스로의 내면을 친구처럼 바라보면서 나 자신에게 편지를 써보세요. 해보기도 전에 할수 없다는 생각으로 뒤로 물러서는 나에게 왜 살아야 하는지 의미를 모르겠다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다가오는 일들 앞에서 눈을 감아버리는 나에게 열심히 노력해도 아무리 잘해주어도 상황이 호전되지 않는다고 세상에 등 돌리는 나에게 너무 지쳐서 어떤 일도 할수 없다고 주저앉는 나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아직 깊은 숨으로 공기를 마실 수 있는 생명력이 있고 무엇인가를 하고 싶다는 열정이 있을 만큼 생에 대한 의지도 있고 건강하다고요. 그러니 아무리 거친 생각과 무기력한 생각이라는 친구가 찾아와도 당당히 맞서서 나갈 수 있는 진정한 친구가 내 안에 있으니 그동안 나를 힘들게 하고 지치게만 했던 친구들을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다고 내면의 나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당당히 삶의 파도를 넘는 당신에게 아름다운 당신이라는 말은 너무나 평범한 말처럼 느껴질 겁니다. 아름다움과 밝은 빛, 따뜻한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이 언제나 함께해왔고, 앞으로도 언제나 함께할 당신의 진정한 모습이라는 걸 가슴속에 새겨보세요. 오늘은 삶의 파도를 넘어가는 마음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